예, 여러분 병원 갈 걱정 없이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요새 이 의료 파업 때문에 이 항상 제가 이 말하는 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물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요사이 부쩍 그렇게 되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치시지 마시고 특히 아프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그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총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때쯤 되면 한달 정도 남았을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과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예상하기조차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또 열심히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그렇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 이원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유, 공천 때문에 참 바빠요, 그쵸? 그렇죠. 아, 이거 3선이시잖아요, 지금. 예. 그죠? 예, 이제 요번에 4선째 도전을 하시는 건데, 뭐 엄청 바쁘시겠어요. 네, 지금 바쁘고, 뭐, 큰 정당에 있다가 조그만 정당으로 나오니까 이제 더 바빠지기도 했고. 지금 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여야 공천하는 거를 보면은, 정치하는 걸 보면은,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는 거하고 똑같다. 아하.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그게 그렇게 연결을. 아, 이거 대단하시네. 그 말씀을 빌어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시스템 공천 네. 있나요? 양당 실총 다 시스템 실총인가요? 공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슷비슷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어떻게 비명이나 수벅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심한가요? 그러면 훨씬 지금 심하죠, 훨씬. 그러니까 국힘보다. 탈당한 의원들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는 것들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숨은 악마와 같은 공천 이런 거를 보고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국힘행을 택한 두 분의 의원의 선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국민의 힘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적은 내 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두분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이렇게 모욕죠? 특히나 이제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참 성실하고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고 재성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출석만 하지 말고 끝까지 앉아 있는 뭐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의원들이 자기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 나머지는 그렇죠. 빠져나가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근데 그 의자에 항상 그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재성률도 굉장히 높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저희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참 모범적이다. 뭐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안들 많이 내고 이랬는데 나를 어떻게 하위 20%에 20%. 넣으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나의 모욕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 저게 반드시 이번에 내가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한번 돼가지고 나에 대한 모욕을 덜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과연 이길 수 있는 곳이 뭐냐? 국회의원이 다시 한번 될수 있는 경로가 뭐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길 아니면 제3지대 우리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길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당선이 되기 높은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민주당 그 얘기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성정당과 유사한 정당이 또 있었던 게 열린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해찬 대표는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는 분명하게 그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쫙 긋어요. 그런데 어제 며칠 전에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막 하는데 뭐 협력하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민주당의 위성정당표를 조국 혁신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막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협력하고 뭐 같이 뭐 이거 좀 아주 특이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었죠. 예. 거짓말 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박홍근 전 대표, 그러니까 예.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업무를 그렇죠. 이제 총괄하게 안았습니까? 예. 그때도 이 위에의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김남국 사건 이런 거는 좀 과거의 작년 얘기니까 김남국 코인 사건 이런 것도 좀 잃어버렸을 수 있는데 최근에 위성정당과 관련된 거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연대하자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국민들이 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아 쟤네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 그러면 다른 공약들 막 하잖아요. 뭐 청년 무슨 뭐 하겠다, 뭐 의료고 뭐 하겠다, 복지 뭐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아 쟤네는 지금 얘기해봤자 금방 거짓말을 말을 뒤집을 애들. 뒤집을 정당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정당이 과연 민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거는 소멸되어야 될 정당이다. 역사적으로. 조국 혁신당은 그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표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주 많은 특히나 40대,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이제 각종 조사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굉장히 높다. 높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거니까 꽤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한 원인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제 스스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김혜경 이재명 씨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치 중심의 정치 활동을 못했던 거 아니냐 또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제 그걸 잃어버리고 말하는데 윤석열 후보한테요. 그때 그 공정의 가치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국 사태다.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고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자식의 문제로 돌아가면은 넘들보다 더했어? 어떻게 아르바이트니 각종 그런 의혹에 감쌌어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이 진보 정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뼈아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이제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싸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건드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이 잃어버린 그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문제이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가장 많이 지금 뼈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그 제가 있을 때도 탈당하기 전에도 이른바 MZ세대, 2030 세대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조국과의 연대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과의 연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또다시 MZ세대를 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잠깐만요. 그 제가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한 7개 이상을 받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징역 2년에 실형 선고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사법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사법 리스크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손해고 조국 대표한테는 손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와 같은 실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으면 30% 중반대 최근에는 40%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의 실정률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40을 훌쩍 넘어서 45%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하고 보통 높아도 35 낮으면은 뭐 32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인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0% 내외, 40%, 35% 내외의 국민들도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나마 야당이 좀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싸워가지고 이번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생각과 하나는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이재명 그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 저거는 전혀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이 무차별적 저 수사를 위해서 정치 검찰의 탄압에 의해 가지고 당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 이원욱 너도 검찰이 그렇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면은 너라도 깨끗하겠어? 세상에 그렇게 무결점인 사람이 있어? 그냥 당했을 뿐이야. 당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지자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합해도 이제 평상시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떠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떠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 아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큰 틀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장관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또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을 이탈시키는. 그런데 당장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에 탈당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선명하게 갔으면 지역구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다. 지역구에서 예. 근데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위성 정당에서 표석 의석을 얻은 거 거기에만 주목을 할 뿐이지 지역구에서 잃은 거는 왜 주목을 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이건 다당제라고 하는 거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는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게 정도로 가는 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항상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표, 당장 필요한 의석 몇 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한계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개혁신당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MZ세대 지지 얘기도 하시고 하셔서 가까이서 이준석 대표 좀 보니까 어떠세요? 이준석 대표, 네.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 특히나 이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하고 결별을 할 때, 결별선을 할 때, 당시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그때는 잘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이제 누구 탓인지 누구 탓인지 사실 잘 모를 건데, 내용적으로 모를 건데, 이것을 내 탓이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사과를 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네. 정치를 배웠고,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그겁니다. 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정말로 이게 뭐 그거, 결별의 책임을 누굴 따져서 뭐하러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본인의 이제 자기 성찰의 과정, 시간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큰 정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를 맡고 큰 정당의 이만큼의 지지 그룹에서 요만큼을 더 갖고 와가지고 선거 승리를 하게 된 MZ세대 남성. 이제, 그런 선거 승리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떠올,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독자적 정당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MZ 남성을 떠난 MZ 여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폭넓게 우리 개혁신당이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가셨는데 어떻게 좀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아, 많이 기대하죠. 이준석 대표도 이제 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면 돌파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그러한 이게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뭐 싸가지 없다라고는 하는 느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워낙에 승리 제조기라고 알려져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이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민심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야 오늘인가 매트릭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야의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제3지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그러면 조금 더 사실은 뭐 지지율 높이거나. 현실할 어떠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렇게 탄력을 찾아갈 그런 돌파구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3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데 언론으로부터 자꾸 이제 소외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공약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제 제대로 회자가 안 되고 실제 기억나는.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가지 되십니까? 공약이요? 이준석 대표가 네. 공약은 아니지만 주장을 했던 게 한 두 가지 기억이 나요. 두 가지 기억나시죠? 예. 근데 스물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기억을 예.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 무인 승차하고 네. 맞아요. 여성 네. 여성 공간 활동. 예. 그러니까 스물 몇 개를 발표했는데 다 죽어버렸고 이제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이제 공약만이 언론에서 쓰고 그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썼고요. 예.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제 부정적으로 썼고 뭐 이튼 그런 그래서 그 삼정 제3지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 뭐 하면 뭐 그거는 원래 뭐 그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나쁜 얘기에 집중되고 소란스러워지고 네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그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일반적으로요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딴 데 나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원우 의원께서는 삼선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딴 데를 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 바보 그러니까요. 그 바보 노무현이 떠오른다 맞아요. 이런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의원님.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보 노무현에 이은 바보 이원욱이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쉬운 거 아닌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는 이제 완전히 연고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전에 초선 때는 연고가 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고향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고 특히나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젊은 층의 소구력이 높으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준석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나 이준석 대표나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화성을 지역 이준석 대표가 선택하는 한 곳이 전국에서 그 지역만 보면은 가장 젊은 곳입니다. 34세 평균 연령. 야 진짜 젊어요. 네. 예? 와 평균 연령 34세. 그리고 출산율도 제일 높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평균 연령이 34세인 곳은 아마 전무할 겁니다. 없습니다. 예. 예. 거기 제가 가면. 완전 이건 갈 수도 없겠네. 갑자기 그런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영입 대상자. 아니 별로시고.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또 젊은 분위기, 젊은 어떤 그런 그 이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이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도 우리 외손자가 설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젊은 층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어르신들도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일동탄 제 지역 지금 현재 정지역에 살다가 네. 그쪽으로 이사 가신 분이어가지고 오래된 관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준석 왜 우리 아파트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타는데 얘기해 보면은 다 이준석 찍는다 그런다. 그래서 나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음으로만 알았는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나도 이번에 이준석 찍으란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잘 타면 이 대표도 이제 좀 당선이 되고 이런 가능성이 넓혀지지 않을까. 저는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이제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도 많거든요. 첫 번째 열린우리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분당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민의당, 선진당 예. 등 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정당들이 오래 못 가고 결국엔 소멸되고 말았던 것. 그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거나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그 정당을 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해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그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세대 기반 정당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세대 기반 정당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라든가 뭐 이렇게 좀 어른들이 이준석을 좀 도와서 특히나 MZ세대는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탈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예. 네, 개인의 이익이 주의 중요한 가치죠. 이준석과 네. 함께 이제 그런 이제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번에 씨앗이다라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대만 민중당과 같이 캐스팅몬드 정당으로서 뭐 이번에 조금 씨앗 뿌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씨앗이 키우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열매를 따고 이럴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치지향 하시는 분이고 예. 당연히. 이현욱 의원님도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저는 느껴왔었는데 그러면 이현욱 의원님께서 지향하시는 가치 언급을 딱 해주시자면요. 저는 그 문제라고 봐요. 저희가 그 민주당에 있을 때 그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네.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예. 운영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이 가치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이게 편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이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탈이념 진영을 넘어 뭐 세대를 넘어 하여튼 이게 언제까지 이 이념 정치에 혐오 정치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좀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정치인들한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원욱의 당선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신당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 정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막 내가 이 결과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더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 양극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유럽은 지금 양극 이런 이념적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사실 그 이게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더 중요시하게 되는 세상은 사람한테는 건강하지 못하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원욱 의원님 저희가 계속 좀 이 자세히 관심을 갖고 또 보고 하여간 이원욱 의원님이 과연 이원욱 의원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이 저한테 요즘에는 이제 전화가 좀 안 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원 이번에 광주 출마해 광주. 그것도 좋죠. 이원 될 거야. 여기 광주에서 인기 되게 좋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하라면 이원욱이래. 여기 와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후보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후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후보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이러면 제 광주에 아주 그냥 가서 바람을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 네. 하고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참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라는 건 권력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권력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추구의 목적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총선 국면 뭘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귀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